참 좋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할렐루야. 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결론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읍시다. 그 말씀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 무엇이든지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속에는 뭐든지 다 들어있어. 그 뭐든지 다 들어있는 걸 합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룬다? 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뭐로? 한 눈으로. 그러니까 외골수가 아니에요, 외골수.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있죠. 골치 아픈 사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거기다 대고 그 사람 열심까지 있으면 당해낼 사람이 없고, 거기다가 소신까지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 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눈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외눈으로 보면 안 돼요. 양면즉슨, 양면. 그러니까 한눈 말고 양면이 있다, 양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양면이 있다. 시작. 꼭 이걸 잊지 마세요. 양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로 봐라 이거죠. 새댁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살려고 보니까 혼자 편안하게 살다가 시집 가니까 시집살이 해야지, 시장 밥 해줘야지, 빨래 해야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열이 40도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양쪽 집에다 전화를 했지. 자기 집에도 전화하고 며느리 아프다고, 저가 집에도 전화하고 딸내미 아프다고. 누가 먼저 왔을까? 친정엄마가 먼저 온다는 건 틀리더라고. 어디 있는 거 같아. 친정엄마가 먼저 온지. 이제 마누라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위가 그 딸내미 아들이 이제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막 이렇게 하는데 벨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장갑 구슬 새도 없이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장모님이 탁 들어오는 거야. 장모님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세상에 사위가 장갑 끼고 빨래하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장모님이 눈물이 그치면서 하면서 그 손을, 사위 손을 꼽자. 고무장갑 낀 손 꼽자. 이 사람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사람.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장모님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고 들어와. 천천히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이제 딸내미는 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더니, 아이고 어머니 오세요. 그랬더니, 야, 아픈데 뭔 일어나서 인사하냐? 그냥 또 이거로 그냥 팍팍팍 나버리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이제 사위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래를 막 하는데 배가 띵동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칭찬받은 생각에 이번에도 칭찬받을 아예 그냥 장갑에다 그냥 거품을 큰 주먹 들고 이제 나가서 문을 딱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들어왔어? 친엄마가, 친엄마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엄마가 딱 들어왔어. 아들이 고무장갑 낀 손을 딱 보더니요, 분명히 지난 거 아까 장모님은 칭찬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보더니 막 갑자기 눈이 뱀눈 찢어지듯이 막 쫙 찢어지면서는 말이야.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대학까지 졸업시켜 장가 보낼 때는 장가 가서 빨대나 해쳐먹으라고도 공부시킨 거 아니다, 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칭칭치 못하게 무슨 고무장갑 끼고 빨대나 해먹으냐. 바보 같은 거. 그냥 천만하게 휘휘 읽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딸내미는 일어나서 인사했더니 어차피 일어날 거 보이냐고 그냥 누워서 인사하라고 잡아뜨려 놓길래 안 일어나고,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 아무리 아파도 시애미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지. 어디서 배워먹은 잘못된 버릇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장모님은 잘했다 그러고 시어머니는 못했다 그러니 누가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돼요. 장모님이 옳다.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들으셔야 돼. 장모님이 옳다. 손 내리시고, 시어머니가 옳다. 높이 높이. 이봐, 항상 이렇게 양면이 서 있어요. 그거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장모님 눈으로 볼 때하고 시어머니 눈으로 볼 때가 다르다. 입장 차이, 양면이다. 양면. 이건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는 게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아들 있는 그 시어머니는 자기는 딸은 없나? 그러면 자기 말 맞다나 자기 딸이 아파서 갔는데 사위가 어머니 이 사람 아파서 정신없어도요 남자가 공부장 갖기고 빨리 하는 게 아닌 줄 내가 알아서 일어나서 빨리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럼 남자는 그래야지 그러겠어요? 이 사람아 조건 사람 같으니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대판이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왜 많이 계시는지 이제 아시겠지?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억울해서가 아니라 입장 차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든지 본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본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지금 부부가 살면서 마음이 안 든다고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지?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든지 양면이 있다. 여러분 성경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주님도 성경이 전부 짝이 있고 양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사마리아나 땅 끝을 가지 마라 주님이.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성경이 그래놓고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뭐 언제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언제는 가라 그랬다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래놓고는 이제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게 양면성이 왜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외눈으로 보지 말고 양면으로 보는데 이 양면보다 더 정확한 게 사면이란 말이에요. 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사면을 뜨고 가야 돼. 이 사면이라는 걸 노래로 하면 내박자란 말이에요. 내박자. 잘 보세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는 좋은데 너는 나쁘고 너는 나쁜데 나도 나쁘고 너는 나쁜데 나는 좋고 이렇게 네 가지가 항상 있어. 좋나나나나나 이렇게 좀 이상하다 표현이. 나 좋은 너 좋 너 좋 나나 너나 나나 나나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는 좋은데 너는 나쁘고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너는 나쁜데 나는 좋고 이게 인간사가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한 것이 나중에도 잘된 게 있고 지금 잘한 것이 나중에는 잘못된 게 있고 지금 못한 것이 나중에도 못된 게 있고 지금은 못된 것이 나중에는 잘된 것이 있으니 잘잘 잘못 못못 못자리라. 인간사에게 네 가지가 정확해. 근데 두 박자로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성공과 실패로 그냥 끝나버려. 여기서 성공이나 실패나 두 박자는 딱 끝나버려. 그런데 네 박자로 보면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도 될 수 있으니 잘 보세요. 성공이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이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으니 성실성. 그러니까 두 박자로 봐버리면 성공과 실패로 끊어버려. 그냥 끝나버려 인생.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버리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버리고. 근데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했지만 실패할 사람이 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했지만 성공할 사람도 있으니 가장 완벽한 게 대답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 어디 속에 있다? 노래 속에 있다. 노래 속에.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가지 굳혀야 될 게 뭐냐면 아무나 은혜만 받으면 다 목사 되려고 해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 될 사람이 목사하고 가수는 가수하고 영화배우는 영화배우하고 각자가 은혜받고 하는 일을 지켜야 이 균형이 되지. 다 은혜받고 목사 되면 그러면 가수는 누가 할 거예요? 영화배우는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됐다고 해서 뭐 아니고 기본 원장님들이고 그런 이유로가 아니에요. 뭐 비우면 말이요. 아, 당신은 사명자다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꼭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목표는 사람은 다 잘 되죠? 아니요. 차라리 운전이라도 했으면 밥이라도 먹고 다른 사람. 괜히 목표해가지고 밥 먹기도 어려운 사람도 수두룩해. 목표 안에서 어렵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가수는 은혜 받아도 가수를 해야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 거 아니오. 저 좋은 내박자, 이 내박자가 찰룩을 춘하, 추동, 동서, 복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든 음악도 쳐보세요.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전부 다 내박자잖아. 그런데 왜 세상 노래는 네 박자가 있는데 복음성가는 네 박자가 없냐 이거야. 세상 노래는 네 박자가 있잖아. 쭉자자쭉자쭉자 네 박자 속에 있잖아. 그런데 그 좋은 근데 가만히 그 네 박자라는 말이 희한하잖아. 그분이 그걸 알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박자라는 게 희한하긴 내박자라는 게 예, 보세요. 모든 인생은 내박자로 봐야 가장 정확해. 동서남북 남녀노소 전부 빈부 귀천 전부가 내박자. 내박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볼 때 혹 한눈 외골수로 보고 살았다면 굉장히 잘못 사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양면으로 보고 살아도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정확한 건 몇 면으로 봐야 된다? 3인 눈을 4개를 뜨고 사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4개의 눈을 뜨고 봐야 돼. 4개를. 그러면 오늘 좀 잘했다고 교만할 거고 오늘 좀 못했다고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잘했지만 못할 수도 있고 못했지만 잘할 수도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러한 4박자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한번 이자들에다 보자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슨 무식한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완벽한 줄 아냐 말이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외골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상을 다 털어내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으란 말이오.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시각차가 얼마나 많이 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홍해바다가 딱 나오잖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맞아? 우리는 다 아르니까 맞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있다면 누가 죽었다는 말이 맞겠어? 응?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죽은 게 아니라 저것들이 죽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미르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지어내기도 단지네.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나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그건 어디서 명령도 신건 반석을 쳤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었어.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죠.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 막 가서 잡으려고 하면 불이 내려와서 막 뭐 불이 막아서 쫓아갈 수가 없어. 뒤따라가다가 이스라엘에서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닷물이 핥아버리니까 세상에 애굽 군대가 다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죽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누가 죽었다? 애굽 군대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모세는 누가 죽었다? 애굽 군대가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같이 가져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관점을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진다. 그게 믿음이다. 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같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작. 그래요. 주님과 같은 관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좋아.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어찌 그리 싫어하는가? 주여 주님과 같은 관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은요 정말 해주기도 아까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뭔 복이 많아서 이런 말을 듣나 모르겠어. 정말 해주기도 아까워. 이런 얘기할 때는 물을 한 잔 먹고 해야 돼.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는 현재라 그러고 이쪽을 뭐라 그래? 과거라 그러고 이쪽을 뭐라 그래? 미래라 그래. 나는 현재와 과거는 아는데 뭐를 몰라? 미래를 몰라. 인간은 현재와 과거를 아는데 미래를 모른다. 시작. 사람이 1초 앞만 알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1초면 차가 몇십 메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1초 전에 몇십 메타 전방에서 들어갈 때 내 차가 쳐죽는 걸 내가 1초 전에만 알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1초 전에 끼익 하고 밟으면 트럭이 싹 지나가면 이놈이 나를 쳐죽일 줄 알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쳐죽는 것은 뭘 몰라서 쳐죽어? 1초 앞을 몰라서. 1초 앞을 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안 줬단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와 현재만 알지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1초는 그만두고 화투를 치는 사람이 다음 표가 뭐 나오는 줄만 알면 농사질 거 없어. 그냥 고속 쳐다보고 살면 돼. 똥을 먹고 나야 되는지 공산을 먹으면 설산을 흘렀지 딱 다음 표만 보여도 이 웃는 사람들은 정보가 있는 사람들. 왜냐면 모르면 안 웃는데 이거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해. 맞아 틀려. 이신을 짓고 하겠다. 사람이 하루 앞만 알면 농사질 거 없어. 주식을 하면 돼. 하한가 치기 전에 팔고 상한가 치기 전에 사고 그 주식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그냥 돈을 벌어. 근데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을 까먹는 건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 사람은 과거와 현재는 알지만 미래를 모른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현재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다 현재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인간의 시간은 가로로 가요. 이렇게 가로로 가서 이게 현재고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미래예요. 인간의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아래로 세대로 가. 그러니까 이때가 과거, 이때가 현재, 이때가 미래. 이게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재림도 현재고 모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딱 멈춘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로 꽂아보기 때문에 바로 다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 그림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보호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이제 기발한 시너지 지식이 나오는데, 인간은 과거와 현재를 알지만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니까 나와 하나님을 합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아셔 모르시오? 알지,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 시작. 그런 말 한마디가 노벨상 타야 될 얘기예요. 왜 노벨상에서 이런 말을 심의를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 자, 그거를 영화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내가 영화를 보러 가면 나는 관객이죠. 내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마침 거기 또 누가 왔냐면 감독이 또 왔어. 그 사람은 뭐고? 감독. 나는 관객. 이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는데 아 영화 장면이 막 너무 스릴 있어. 그러면 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놀래는 거예요. 하고 친구 중에 하고. 그런데 감독은 놀래 안 놀래? 감독은 왜 안 놀래지? 아르니까. 나는 왜 놀래지?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모르니까 놀래고 감독은 아르니까 안 놀래고.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둘을 합해봐. 그 둘을 합하면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시너지 지식, 시너지 축복, 시너지 은혜를 받아야 돼. 시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무인도가 세 개가 있는데. 무인도 섬이 세 개가 있는데 섬이 세 개가 있어. 무인도가 섬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섬에다가는 여자를 갖다가 100만 명을 갖다 풀어 버렸어. 이 섬에다가는 남자를 갖다 100만 명을 풀어 버렸어. 이 섬에다가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갖다 풀어 버렸어. 딱 한 명씩.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가 몇 명 있어? 100만 명. 여기는 남자가 100만 명. 여기는 남자 여자 둘. 그리고 500년 있다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 남 여자 100만 명이 있었던 도시는 이 섬은 가보면 어떻게 됐어? 싹 줄었어. 몇 가지만 남았어. 남자만 100만 명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 싹 줄었어. 몇 가지만 남았어. 그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 200만 명 됐대. 그게 시너지란 말이오. 그게 시너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들은 지식인데 그냥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남매가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다 어떻게 막 그 바다에 착륙을 했는데 다 죽고 무인도에 둘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와서 구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 연락도 안 되고 거기 누가 사람이 살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둘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무인도에 떨어져서 계속 살다 보면 그 둘은 오빠와 여동생으로 계속 살을 건가? 아니면 부부가 될 건가? 네? 한번 손을 들어봐요. 네.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부부가 될 거다. 못 내리시고. 오빠하고 여동생은 아이고 어떻게 부부가 되겠냐 그냥 오빠하고 여동생으로 살 거다. 네. 그럼 안 들은 사람은 뭐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정답은 없어요. 살아봐야지 뭐. 그 사람 따라 다르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가 안 되는 부부가 있고 뭐 기다릴 것도 없이 부부가 되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달라. 그런데 이게 면접시험에 나왔대. 이게 면접시험에 그런데 누가 합격을 했느냐? 부부가 된다는 사람이 합격을 했대. 왜 그러냐? 어이 어떻게 부부가 돼요? 그 사람은 한 번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로 부부가 될 수 있었잖아. 그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 번 생각했느냐 두 번 생각했느냐 두 번 생각하는 사람에게 옳다고 인정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하자. 시작. 자, 시너지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과 하나를 먹으면 예를 들어 봅니다. 칼로리가 100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과 두 개 먹으면 몇 나와요? 200. 두 개니까 200이지. 배를 하나 먹으면 칼로리가 100이 나와. 그럼 두 개 먹으면 몇 나와? 200. 그러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칼로리가 몇 나와? 200.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 먹으면 100이 나오고 두 개 먹으면 200 나오고 배 하나 먹으면 100이 나오고 두 개 먹으면 200 나오는데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으면 200, 400, 800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지식도 영양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과에 있는 영양이 있고 배에 있는 영양이 있는데 사과하고 배를 먹으면 합성돼가지고 4배 영양이 나와. 이거는 사과에도 없고 배에도 없는데 나온 영양 4배. 내가 지어낸 거요. 지식도 그래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신학만 알아.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네. 신학하고 의학을 하면 의신이라는 말이 나와. 내가 말을 용어를 지어낸 거요. 이게 시너지 지식이에요. 이게 시너지. 그러니까 왜 학문을 폭넓게 공부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만 하면 두 가지를 알고 여러 개를 하면 여기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신비한 지식들이 쏟아져요. 그걸 시너지 지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시너지 영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합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너지 지식이 나오는데 자, 다시 나와 하나님을 합하니까 어떤 데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산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영화 감독과 나를 비교를 해볼 때 이제 오늘부터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보자고. 어떻게? 아무리 장면이 아슬아슬해도 무조건 우리는 놀라지 말아버리자고. 잘 보세요. 감독은 어떻게 안 놀래고? 알고 안 놀래고. 관객은 왜 안 놀래고? 모르고 믿고 안 놀래고. 알고 안 놀래고 믿고 안 놀래고. 자,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게 뭐죠? 분필. 제 손 안에는 분필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나? 봤으니까. 봤으니까. 아하, 보면 안다. 시작. 그런데 제 왼손에는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빠져 틀려. 몰라. 그런데 모르는 건 왜 몰라? 안 봤으니까. 그런데 안 본 것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말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아까 분필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봤어. 이번에 비타민C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믿었어. 누구 말을? 그거 있잖아. 하하. 여기서 깨달은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보아야 아는 게 있고 믿어야 아는 게 있다. 시작. 보아야 아는 게 있고 믿어야 아는 게 있다. 그럼 그럼 그럼. 사람들은 뭐든지 보면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나오면서 아니, 맞네 우리 어머니 분명히 기네. 내가 분명히 맞네. 네가 이거 봐 뭘 봐 이거. 네가 눈이 떠졌냐? 나오면서 눈 뜨냐? 떴다고 그게 보이냐? 그냥 뜨는 거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는 의심 본 적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그냥 나는 알아. 뭘로? 믿음으로. 그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천지 창조할 때 누가 봤냐 말이야. 빛이 있더라. 응, 빛이 나오네. 내 분명히 봤네. 네가 어디서 봤냐? 너는 6일째 되는 날 나왔어. 다 천지 창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네가 나오기 전에 천지는 창조됐어.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군 영화를 봐도 뭐 하지 말자. 왜? 잘 될 줄로 믿고. 두 번째, 놀래지 말아야 될 두 번째예요. 놀랜다고 영화가 바뀝니까? 놀래면 영화가 바뀌어? 어차피 영화는 끝난 거예요. 내가 놀랜다고 바뀌지를 않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엄청나게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데나 와야 됐지. 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삶에 깨달은 건 모든 인생이라는 건 다 뭐가 있다? 굴곡이 있더라 그래요. 굴곡이. 좋은 일, 나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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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 인생은 굴곡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이 굴곡이 있는 인생을 꼭 끊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걸 통으로 봐야 되는데 통으로 보지 못하고 끊어서 봐. 끊으려면 차라리 어디를 끊어야 돼? 좋을 때를 끊어야 되는데 꼭 나쁠 때를 끊어. 나쁠 때를. 차라리 끊으려면 어디를 끊어? 좋을 때를. 어디를 끊지 말고 나쁠 때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우산 장사니까 그 아들이 잘 살려면 매일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고 비가 오면 그 돈 벌어. 그러면 작은 아들은 우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걔는 또 남학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신이 잘 팔려면 날씨가 어떻게 해야 돼? 밝아야 돼.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아이고 우리 큰아들 우산 잘 팔려서 이렇게 이러고 햇빛에 계시면 헬리야 우리 작은 아들 나와 이러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비 오면 우리 작은 아들 어떻게 먹고 산다. 날씨 되면 우리 큰아들 어떻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그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적이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보면 참 부흥이 비교적 잘 돼요. 한 주면 세신자가 많이 올 때는 막 몇십 명씩 들어와요. 1년이면 천몇백 명씩 항상 와. 세신자가. 그러면 50주로 나눠봐. 그러면 한 주에 적어도 한 30명, 2, 30명 계속 온다 이거예요. 한 주에.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우스스스 일어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세신자 이렇게 맞아왔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 집사는 왜 안 보니까 오늘 어디 갔나? 서울 갔나? 딴 데로 옮겼나? 왜 내 눈에는 오는 교인은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교인이 보이냐?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라. 오늘 우리의 얘기. 요즘에는 애기를 하나나 둘 낳지만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옛날에는 애기를 많이 낳지? 에? 옛날에 왜 애기를 많이 낳았어? 에? 어떻게?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맞네. 산하 제한이 없으니까 막 그냥 주시는 대로 힘 잡는 대로 낳다. 또 에? 어떻게? 뭐야? 무서워서 낳다? 옛날에 산하 제한도 없었고 자꾸 죽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놈이 살고 어느 놈이 죽을지 모르니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제 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안 되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래는 보통 6남매 뒀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안 죽은 집이 별로 없어. 하나씩 죽은 집이 있어. 요행이 안 죽으면 식구가 많고 맨 죽으면 좀 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래는 전부 집집마다 죽은 자식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묘한 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 중에 가장 큰 두려가 뭐냐? 속세기는 게 아니고 먼저 죽는 거죠.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목사의 그 심정이라는 게 그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절대 목사님 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니었고 그 인간이요 그건. 왜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은 얘기할 것도 없어. 친정아버지 같아.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친정아버지 같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 집을 하나 사가지고 부모 형제 불러다가 자랑을 한번 해봐. 집들이오면서 언니 언니 여기는 타이밍실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침실이고 여기는 본실이고 막 다녀보세요. 그러면 뒤돌아서 주다니면서 오 새 집이라 좋다, 오 넓어서 좋다, 오 좋다 좋다. 겉으로는 그래 안 마르고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뒷말은 비영신 같은 거 공부도 못한 거 신랑 잘 만난 거 이가 이차를 못하네. 여러분 참고하시오. 형제한테도 자랑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자랑해도 될 사람 딱 둘이 있는데 첫째 친정 부모하고 목사님이야. 친정 부모는 정말 네가 잘 사니까 좋다. 앞말 뒷말 똑같아. 친정 부모가 돼가지고 헛다 헛들 정말 잘해놓고 약올라서 안 죽었네. 그건 계모야. 계모.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좋아하는 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이 사회에 수백 번 드리고 오면서 너무너무 좋은 집 예배 드리고 오면서 어떠시죠?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그게 나 그런 적 요만큼도 없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기뻐.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알기나 해. 그런 목사 보고 나쁘다고 하는 게 사람이요. 그게 인간이지. 목사님 보고 나쁘다고만 했다 그래.